새벽 4시에 출근이고요.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그 3일간 맡게 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설교하시고 수요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샬롬,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4분이고요. 오늘부터 새벽 예배 설교 3일간 맡게 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스킨케어는 스킨만 발라주고 마무리할게요. 진짜 피곤하다. 설교가 많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일찍 잤거든요. 진짜 어제 오랜만에 12시 전에 누워서 12번 깬 것 같은데. 일루 잘 잤어? 엄마 차 타고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 읽어오면서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저는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가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예배 설교를 다 마쳤고요. 이제 집에 가서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또 저녁에 나도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스쿨처치 온라인 기도회가 있어요. 말씀 메시지를 맡게 되어가지고 저녁에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녁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나도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온택트 스쿨처치 기도회라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열리는 건데 그곳에서 메시지를 맡게 돼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지금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는 이제 온택트 설교까지 마쳤고요. 저녁 좀 먹고 내일 있을 새벽 예배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를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바쁘죠? 정신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또 만나자고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3시 55분이요. 전 씻고 올게요. 아우, 피곤해. What? 진짜 지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진짜 쉴 틈 없이 설교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이런 경험도 처음입니다. 즐겁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이제 준비 다 했고요. 가서 뭐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 새벽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서 냉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어제 한 1시 반 넘어 잤으니까 한 딱 2시간?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정말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설교하시고 수요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도 다 했고 시간도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 도착했고요.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부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큼 이렇게 아까운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외로움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으신 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 잘 마치고 예배까지 잘 드리고 왔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브이로그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일 것 같아서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딱 두 개 남았어. 오늘 저녁 수요예배 설교랑 내일 새벽 예배 설교 남았는데 진짜 설교 준비하면 느끼는 건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되게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또 저녁 수요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저녁에 만나요. 네, 여러분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50분 남았는데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요예배 설교도 잘 준비를 했고요. 떨리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아, 이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걱정인 건 무엇이냐, 이 영상이 뭘 보여줄 수 있는가. 너무 계속 껐다 켰다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뭐 편집자님이 진짜 재밌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알겠죠? 뭐 없는 요소라도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야지. 제가 일부러 계속 정장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다쳤나요? 보는 재미가 조금이라도 있길 바라며 정장이라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왜 피부가 요즘 안 좋아졌어요. 여기 뭐 나고 여기도 나고. 확실히 무리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피부도 안 좋고 푸석푸석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경계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잘 다녀올게요. 안녕.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정말로 주가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나를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겠다고. 비록 작고 짧은 나의 삶이지만 내가 어제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냈고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는 죽는 줄 알았네요. 오늘 또 환해일상 채널 영어 번역해주는 또 수연이도 다녀갔는데 영상 같이 못 찍어서 아쉽네. 또 와줘서 또 너무 힘이 났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또 수예배 설교까지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내일 새벽 예배 설교네요. 이제 내일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새벽 예배를 잘 마치기 위해서 밤새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늘은 밤을 샜어요. 설교 준비는 좀 진작 끝났는데 이상하게 오늘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을 샜고요. 이제 또 시간이 되어서 저는 또 교회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뇌가 굳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일단은 준비하고 올게요. 네, 저는 준비는 다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아, 이상하게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오고 뭘 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 좀 잤어야 됐는데 못 잤어요. 그래도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괜찮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부은 것 같죠? 잠도 안 잤는데 피부가 좀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1등으로 왔네요. 마지막 설교까지 잘 마쳐야 되는데 떨리네요.
제가 진짜 이번 한 주간 주일 저녁부터 여기에서 살았거든요. 모양실인데 여기서 설교 주면 살았는데 오늘 드디어 대망의 끝이 보입니다. 전도사가 이 설교 끝나는 걸 이렇게 좋아해야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주일부터 정말 이 시간 동안 설교 준비만 했거든요. 많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훈련은 조금만 쉬고 나중에 네, 아무튼간에 또 마지막 설교가 남아있으니까 긴장 놓지 않고 말씀 잘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주신 경우 신앙과 백화심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의 상황과 능력과 조건과 실력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3일간 저에게 맡겨졌던 많은 설교들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이렇게 진짜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해본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고 중간에는 와 이걸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네, 영상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